선생님으로 연필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이거 뭐예요 오늘? 주제를 종이에 적어왔는데 좋았어. 상사 신박사님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그래요. 스윗한 상사로 실체를 한번 폭로하기 위해서 그래 좋다. 가보자 오늘 한번 1. 아, 네. 아 잠깐만 제가 알았어 또 바꿔. 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남의 말 대잔치 뼈 아떼. 네. 예 오늘은 지난번 이제 김팀장님이에서 초대 손님으로 연필이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네, 오늘 원래 제가 연필이님이랑 실력이란 무엇인가로 이제 뭐 얘기를 해보기로 했는데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원하는 실력이란 무엇인가 했는데 자기가 주제를 바꿨대. 약간 미쳤나봐 내가 볼 때. 그래갖고 막 자꾸 뭐 주제가 막 이거 찍기 전까지 주제가 비밀이래요. 주제가 뭐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주제를 종이에 적어왔는데 신박사님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제를 나한테 줬어. 상사 신박사님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그래요. 이거 폭로전이 이제 폭로전 오늘. 예. 저야 뭐 또 스윗한 상사로 뭐 막 꿀 목소리를 갖고 있는 진짜. 예? 그래서 오늘 그러면 상사 신박사님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굳이 하이라키 뭐 이렇게 구조로 따지면은 제가 이제 그 뭐랄까 약간 이 생태계에 제가 제일 꼭지점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 연필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제가 오늘 우선 이 이야기를 왜 준비했냐면 많은 분들이 뼈아대 채널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신박사님 강연 때문에도 그렇고 신박사님 골수 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댓글 저희가 관리하는데 보면 신박사님 밑에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다 정신나간 소리예요.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같이 크고 싶다라는 댓글이 정말 많은데 제가 오늘 이렇게 폭로를 해도 정말 같이 일하고 싶냐, 성장하고 싶냐, 그 실체를 한번 폭로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신뢰를 무릅쓰고 주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 신박사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좋다! 가보자 오늘 한번! 다 가는 거야!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에게 네, 피가 없으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1! 아, 네. 아 잠깐만! 제가! 알았어, 너 바꿔. 제가 우선 박사님을 만나고 나서 외주를 11개월 동안 했었어요.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그 팟캐스트 녹취록 작업을 하고. 아, 네, 그거 먼저 얘기해 줄게. 제가 그 원래 우리 연필이님이랑 인연이 있는데 원래 연필이님은 그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 빠돌이죠. 제 빠돌이가 이제 빠돌이 친구들이 열 명 있는데 빠돌이 친구 중에 이제 김학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마 그 이수혁 무료 강연에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저 처음 봤죠. 네. 그때 처음 봤어요? 아니면 그 전에도 알았어요? 처음 봤습니다. 그쵸. 그때 처음 보고 그렇게 해서 막 서평 쓰고 그래서 대단한 친구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좀 더 알게 됐냐면은 제가 방배동 살 때 우리 집에서 제가 가끔 가던 카페가 있어요. 그 수프 팔고 맛있는 카페가 있었는데 자기네가 이제 수제 수프 이게 막 이렇게 어디서 봉다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네가 직접 만드는 거 그거 팔던 데 있었는데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바하고 있어서 제가 가끔 뭐 만나서 이렇게 하고 뭐 막 얘기도 하고 책도 사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원래 연필이랑 좀 원래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외주로. 네. 그래서 우선 체인지 그라운드의 삶을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이제 박사님께서도 이제 공석에서 이제 많이 하셨던 얘기인데 저희 복지가 모두 뛰어난 건 모두 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재택근무여서 출근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이 친구가 그 친구예요. 외국에 나가서 반나절은 반은 휴가 쓰고 반은 뭐지? 일을 해서 한 달 넘게 있었죠. 맞아요. 한 달 넘게 스웨덴에 있었던 친구예요. 또 그리고 저희 도서지원비랑 자기개발비가 이제 무한정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책 자기가 배우고 싶은 수업이 있으면 저희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1년에 운동 지원비도 이제 50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이제 원하는 뭐 춤 클래스나 아니면 헬스를 맞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휴가 무려 20일 제가 휴가를 간다고 했었을 때 심지어 친구들이 너 일 그만뒀냐 어떻게 외국으로 휴가를 20일이나 가냐 했을 정도로 이제 정말 좋은 복지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들으면 저희가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래서 아 스타트업이 이렇게 복지가 좋은 데가 있나 하고 이제 사람들이 아 여기서 일해야겠다. 신박사님과 같이 있으면 이제 성장도 빨리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네 하고 있지만 이제 실체를 폭락이 제가 적어왔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많아요. 7장 정도 적어왔어. 네, 7장 정도 됩니다. 첫 번째 폭로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겠다 출근도 안 하네 지옥철도 안 타네 할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밤낮 없이 연락이 계속 옵니다. 그럼 아침에도 연락 오고 점심에도 연락 오고 저녁에도 연락 오고 새벽에도 밤에도 연락 오고 새벽에도 연락이 와요.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스트레스인 분들한테는 아 여기 정말 일하기 힘든 곳이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 때가 있는데 그 좋은 모습만 보고 여기 왔으면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밤과 새벽에 주로 연락을 해주시는 분은 신 박사님이십니다. 나는 밤과 새벽에. 하지만 이걸 또 네, 신 박사님 옆에 계시니까 나쁘게만 보면 안 되고 맥락적 사고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재택근무니까. 아,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대답 안 해도 돼요. 또 심지어 대답 안 하는 애들도 많아요. 어차피 그 다음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오전에 근무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보통 오후, 저녁에 많이 하지. 신 박사님께서도 그래서 저희한테 답변할 필요 없다고 라고는 주말은 아예 안 해도 되고 네, 하십니다. 맞아요. 주말에 안 해도 되고 나 혼자 떠들어요. 그래서 계속 나 혼자 주말에 아 이거 계속 제가 설득당하는 것 같은데 폭로하러 왔는데 다시 두 번째 속도와 성과를 엄청나게 강조하십니다. 박사님께서 내가 이만큼 복지를 제공하는데 실력을 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아직 초짜고 신 박사님 실력은 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맞춰가려다 보니까 때로는 되게 힘든 점도 많고 네 정말 죽어날 때가 많죠? PD님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세 번째 신 박사님 진짜 셋입니다. 그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딱 봐도 제가 키 조그맣고 작고 이렇게 한데 이 에너지도 셀 뿐더러 그 말하는 말하시는 그 단어나 그런 선택도 되게 세세요. 그래서 마음에 되게 여리신 마음이 여리신 눈물 분들은 나지. 눈물 흘리고 왜 나한테 욕하지? 왜 나한테 그래서. 욕하고 내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힘들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신 박사님 이런 모습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느냐 저는 이 11개월 동안 첫 번째 고 대표님 제가 엄마 네 제가 엄마 저희 직원분들 몇 분한테 말했는데 고 대표님은 저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심은 없지만 고 대표님을 이렇게 힘들 때나 이렇게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을 때 고 대표님을 떠올리면서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웅이사님. 웅이사님이 아 저희 힘든 거에 비하면 웅이사님은 아 저희는 힘들다고 사실 말할 수도 없어요. 웅이사님 비하면 웅이사님 그 신박사님과 옆에 항상 있으면서 힘든 시기를 다 이겨내고 요단강도 많이 건넜다고 왔지 건널 뻔했지 건넜다 턴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웅이사님 힘든 모습도 많이 뵀었는데 지금 보면 정말 땅바닥을 확 치고 팍 성장하셨던 모습을 저도 볼 수가 있어요. 바보가 돼서 맨날 제가 물어보거든요. 웅거 행복하냐? 예, 형, 저 행복해요. 요즘 맨날 행복을 혼자가 요즘에 행복 전도사가 돼서 자기 행복하다고. 이제 약간 미쳐가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제. 네? 네, 그래서 웅이사님 보면, 아, 나는 힘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웅이사님처럼 버텨내면 나도 저만큼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웅이사님 보면서도 버틸 수 있고, 사실 세 번째는 신박사님 그 자체죠. 네,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갈 때든 사람들한테 말하지만 체인지그란드에서 일한 건 정말 제 신의 한 수고 영광이고 내가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었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 항상 생각하는 건데 신 박사님 보면 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구나 내가 하는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거를 삶에서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내가 힘들더라도 당연히 웅이사님 고 대표는 당연하지만 신 박사님 보면서 그 정말 아까 이전 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근육이 다 빠지고 정말 일만 해서 몸도 안 좋아질 정도로 아, 나도 무언가를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신 박사님 그 자체를 보면서도 힘든 시기를 제가 많이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앞으로 있어도 이제 신 박사님 옆에서 보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 박사님 실체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정말 세고 정말 무섭고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그 진짜 알았다. 그러니까 연아가 잘 말했어 오늘. 그러니까 다 뭐 저랑 일하고 싶다는데 여러분 저랑 일하면은 진짜 피곤해요. 왜냐면은 특히 돈이 이권이 걸리면은 이거는 어차피 경쟁 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우리 직원들 우리 금이야 오기야 같은 우리 직원들 다 맛있는 거 사줘야 되고 월급 많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내가 거기서 내가 막 하오 해버리면 끝이에요. 끝 진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지현 팀장님이랑 얘기할 때 나온 게 아주 좋은 에피소드인데, 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도 매일같이 걱정한다. 내가 틀리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틀리면 반성하고 바로 사과하고 그래야 돼서 진짜 신경을 안쓸 수가 없어요. 1초라도. 1초도 신경을 안쓸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만약에 저는 지금 요즘 맨날 제가 이제 대표님, 우리 고영성 대표님이랑 웅이사 우리 피디들한테 가끔 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제가 좀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머리 아픈 거랑 좀 이렇게 몸안 좋은 거, 근골격계 질환만 해결을 하면은 전 이거보다 일 5배 열심히 할수 있어요, 진짜로. 나는 진짜 날아다닐 수 있어. 나는 그러면 진짜 내가 사람들한테 어디까지 우리가 변할 수 있고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나 진짜 좀 보여줄 자신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진짜 노력 중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그거 하는데, 그래서 그잘 말했어.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오면은 막 스윗하고 막 그렇게 잘해줄 줄 알고, 아그 스윗까지는 아니고 막 나랑 일하고 막 이제 성격을 봐서 아니까 뭐 성장이 막 절로 되는데, 내가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직원 한명한명 만나면 재밌고 좋죠, 막 놀고. 근데 내가 이 친구들이 진짜 이 회사 밖에 나가서도 생존할 수 있을까? 맨날 그 걱정하면 진짜 안쓰러워. 왜냐면 나는 이 친구들 우리 회사 밖에 나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보다도 더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럼 당연히 그 회사 가야지. 돈도 많이 주고 환경도 좋은데 왜 우리 회사에 있어요? 근데 이 업이라는 게, 특히 이 컨텐츠 기획 업이라는 게 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업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안돼 이게. 그 다음에 어떤 불운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지도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려면 내가 버틸려면 실력밖에 없는데, 결국엔 다시 원래 주제에 돌아, 실력이란 무엇인가를 돌아가는데, 제가 우리 이제 연PD 얘기 좀 하면은, 연PD가 진짜 실력이 많이 올라간 케이스예요. 사람들이 다시 이제 원래 주제로 돌아왔어. 실력이란 무엇인가? 이걸로 제목을 가는 거야. 에? 실력이란 무엇인가가 내가 연PD한테, 연PD 케이스. 왜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많이 물어봐. 계속 실력이 너무 모호하지 않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몇번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력이 뭡니다. 그런 건 없어요. 실력은 복합적인 거야, 복합적. 예? 실력은 진짜 뭐 하나가 있어서 실력이 있다는 아니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맥락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또 이때 이거 잘했어도 저때 이거 잘해야 되는 게 실력인 거예요. 우리 연필님 전공이 뭐죠? 청소년학입니다. 청소년학이어갖고 우리 연필님은 딱히 뭐 이렇게 뭐 미디어 업? 이랑은 딱히 상관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연필님의 장점은 뭐냐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습 능력이 있고 학습을 좋아해. 그게 일단 실력이에요. 공부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우리 회사 취업하기 전에 막 책도 사주고 그랬었어요. 그냥 공부하는 걸 좋아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 그게 이제 이게 연필님 기준에서 제가 실력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배우려는 의지가 되게 강하고 그 그릿이 진짜 대단해. 그 버티기 정신이 진짜 대단해.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 지금 이제 일을 똑똑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릿 정신이 대단해서 맨 처음에 업무가 주어졌을 때막 진짜 막주막 40시간도 막 넘어간 적이 태반이었어. 그냥 막 너무 힘들지. 막 진짜 막뭐 쏟아지는 업무 뭐 돈은 쥐꼬리만큼밖에 안 주는 회사가 뭐 일은 너무 많으니까 막 힘들지. 근데 어때? 그거에 어때요? 진짜 일을 점점 자기가 스마트하게 하면 할수록 어때요? 업무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그게 여러분 실력이에요. 오늘도 내가 회의 시간에 강조하는 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냐, 그거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거. 저는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진짜 단한 번도 여러분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런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그거, 자기 개발을 많이 하라 그래요. 자기 개발을 많이 하면은 선순환이라니까요. 여러분 실력이 올라가고, 실력이 올라가면 일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일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또 시간이 남아. 그럼 또 자기 개발해. 그럼 또 실력이 올라가. 이게 포화 구간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그러기 때문에 자기 개발 비용을 최대한 많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필이는, 진짜 학습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릿이 강하고, 그냥 오늘 내가 놀리듯이 말했는데 회의 시간에, 우리 몽련아 PD는 맨 처음에 막 이제 감을 잡은 거야. 이쪽 업에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 해갖고 맨 처음에는 뭐 했죠? 스크립트 따는 것만 했었죠? 네. 그러다가 내가 그 영상 편집 이런 거 해본 적 없어. 스물 지금 몇 살이에요? 여덟입니다. 여덟, 그 26, 뭐 7까지 뭐 영상 편집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막 자기가 학원 다니면서 막 포토샵도 배우고 막 영상 편집도 배워서 자기가 다 독학으로 해서 이제 영상 편집도 잘하고 카드뉴스도 되게 때깔나게 잘 만들고 잘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못했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되게 드라마틱하게 발전했고, 그 다음에 완공을 제대로 소화했어.
그냥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그 댓글도 보고 다른 PD들이랑 소통도 하고 우리랑 소통도 하면서 피드백을 가져가면서 발전을 시키니까 특히 요즘에는 그 체인지 그라운드 영상 댓글 보면은 우리 연PD님 목소리 좋고 연PD님 막 팬이라는 사람도 있어. 막 목소리 막 녹는다고 막 꿀이어서 녹는다고 막 진짜.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막 혼자 막 사극톤으로 하고 막 이상한 톤을 갖고 얘가 왜 그러나 아픈가 내가 그랬어 진짜. 근데 실력이 엄청 늘었어. 진짜 모든 면에서 일취월장했어.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알려 드릴게요. 왜 우리 연PD님은 그 맨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게 적응을 할 수 있었냐? 학습 능력도 좋지만 우리 연PD님은 글을 잘 써요. 이 글을 잘 쓰는 거는 그 뼈아댄 우리가 진짜 많이 써놨잖아요. 여러분 글을 잘 쓰는 거는 단순히 뭔가 이렇게 활자를 나열하는 걸 잘하는 게 아니라 논리력이에요. 논리력. 가끔 핀트가 어긋날 때도 있지만 근데도 진짜 잘 써요. 원래 그냥 글 쓰는 걸 좋아했고 내가 블로그를 보니까 원래 글을 즐겨 썼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나는 우리 연PD님한테 신뢰가 되게 커요. 왜 신뢰가 크냐? 저는 친구들 이것저것 사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다음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사준다고 안 얻어먹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그러니까 연PD님이 옛날에 내가 고작가님이랑 어디 무슨 동대문군가에서 무슨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스타벅스에서 일찍 만나서 놀고 있었어 고작가님이랑. 그때 우리 연PD님이 거기 강연에 온 거야. 그래서 너 여기 왔구나. 일로 와. 내가 커피 사줄게 그랬는데 정색을 하면서 커피를 안 얻어먹는. 근데 그게 진짜 이렇게 호의를 거절하기가 사람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얘는 참 뭐라 그래야 될지 아무튼 이 쉽게 남의 호의를 받지 않는구나. 그게 어떻게 나쁜 뜻이 아니라 내가 무슨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아 좀 이렇게 공과사가 좀 확실하는구나. 근데 그거를 그때 해갖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신뢰가 쌓였고 스크립트 만드는 거 막 외주 할 때도 너무 신뢰가 쌓여갖고 내가 우리 웅구한테 웅이사한테 쟤는 우리 회사 오라 그래. 쟤는 채용해봐 그랬는데 자기가 그때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딴 회사 비영리단체죠. 거기 비영리단체 갔다가 이게 더 적합한 것 같아서 자기 뜻이랑 일로 옮겼는데 아무튼 진짜 그냥 운이야. 이건 운. 저랑 이렇게 몇몇 포인트에서 아 그 다음에 아 내가 이 자리에서 좀 미안하다고 사과할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제 제가 공개 사과합니다. 영상편지 어디 보면 되나요? 영상편지 들어갑니다. 야, 거기 카페 이름이 뭐였냐? 이호의 아침. 이호의 아침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방배동 거기 뭐였지 우리 아파트 지금 독일에 걸로... 계세요 지금. 어 그래? 네. 왜 독일 가셨어? 공부하러. 이호의 아침 사장님 이제 독일에서 잘 계십니까? 저는 그 롯데캐슬에 살던 신박사입니다. 제가 맨날 사장님이랑 대화할 때 우리 연아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하면서 연아 같은 애가 없다고 아유 보배를 그 직원으로 데리고 계시네요. 알바로 데리고 계시네.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안타깝게 연아가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뺏어서 데리고 왔어요. 미안합니다. 의도는 한 건 아니고 중간에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내가 그때도 우리 그 사장님이랑 이렇게 노가리 까면서 내가 그 카페 이제 종종 가니까 연아 없을 때는 그 아침에 할 때는 아유 우리 연아 같은 애가 없다고 내가 맨날 거기 가서 칭찬했었거든요. 진짜. 근데 그 사장님도 저런 애가 없다고 진짜.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회사 취업하기 전에 검증이 많이 됐었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런 스킬 면에서 실력은 턱도 없이 부족했었어요. 그거는 자기가 들어와서 진짜 부단한 노력으로 극복을 해서 이제 완전히 얘는 자리 잡았고 근데 실력에서 제가 하나 여러분 오늘 여태까지 말 안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력에는 여러분 신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연아 PD, 연 PD는 진짜 다른 PD는 왜냐면은 그런 거는 이제 회사 와서 신뢰가 많이 쌓였지만 그 사전에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같이 찍는 PD,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야. 아, 앞에 있는 친구들도 비슷하네. 황 PD도 그렇고 송 PD도 그렇고, 황 PD는 우리 멘토링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얘가 열심히 하겠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고, 우리 송 PD는 내가 무슨 하는 강연에 막 열심히 쫓아다니더라고. 막 열심히 쫓아다니더라고. 그러면서 막 책도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력서 봤을 때 얼마나 진짜 이력서를 구구절절 썼는지 몰라. 아, 네, 그래서 내가 우리 대표님한테 보여주면서 야, 얘는 뽑아라. 아, 그러더라고. 진짜 얘는 뽑아. 그러더니 그러니까 진짜 이력서를 구구절절 썼고 진짜 와서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뢰. 나는 그러니까 오늘 너무 이거 잘 말했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실력하면서 실내는 딱히 많이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연필이나 황필이나 송필이를 뽑은 것도 되게 커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체인지 그라운드 멘토링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이 진아랑 누구 있죠 또? 태피지. 우리 태연이 두 명이나 있는 이유가 그 친구들은 거기서 열심히 한게 맨날 봤는데 그 검증이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히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이력서를 분식 회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진짜. 그냥 그런 거 보면서 그 신뢰가 있는 친구는 자연스럽게 실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뽑은 거죠. 이 친구들도 들어와서 똑같아. 아까 이제 연아가 말한 게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좀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고 작가님이 맨날 말하는 게 체인지그라 대표인데 내가 올해 신의 한술둔게 너를 회의에 못 나오게 한 거지, 그거예요. 글로만 하는 거. 제가 이제 회의를 자주는 많이 안 나오는데 왜냐면은 내가 맨날 좀 무서우니까 애들이 다 주눅이 드는 거예요, 우리 PD분들이. 그러니까 막할 말도 못 하게 되고. 나는 내가 그렇게 무섭나? 나는 그렇게 생각이 싶을 드는데 대표님, 우리 고 작가님 와서 보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야, 자기가 봐도. 어? 너무 막 진짜 호랑이 같고 사자고 그렇다는 거야. 난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메타인지가 낮은 거죠, 그게. 어? 근데 똑같다니까? 우리 태연이도, 우리 진아도 멘토링 프로젝트에서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지만, 들어와서 다한 번씩 울어. 다 울어야 돼. 왜? 너무 힘드니까. 여기 오면은 스탠다드 일단 너무 높아. 그 다음에, 뭐, 딱히 인간적으로 괴롭히는 건 아무도 없어, 진짜. 여기는 인간적으로, 우리 회사는 인간적으로 내가 그거를 용납을 안 해. 나도 막 우스갯소리로 막 욕하고 그러지만 인간적으로 괴롭히질 않아요, 나는. 말도 잘안 섞고, 웬만하면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괴롭히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막 치맥으로 버틸 수가 없어. 딱 남은 거는 프로젝트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은 내 진짜 민낯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다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 어쩔 수가 없네. 어려 보면 이게 좀 인간관계가 너무 우리가 일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든 걸 수도 있어, 솔직히. 근데 그거를 진짜 태연이도 그렇고 우리 진아도 그렇고 다 진짜 힘들어서 한 번씩 울었거든요, 진짜. 근데 진짜 알을 둘다 깼어. 깨고 나오면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 진짜 즐거워요. 인정받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보여지기식으로 인정이 아니라 우리 황PD님 앞에 있지만 막 열심히 하면서 막 진짜 결과도 나오고 내가 하는 게막 세상에 보탬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그 진짜 순수하게 내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결과를 인정받으니까 기분이 좋죠. 막 일할 맛이 나. 막 이래 막 맨날 이러면서 신나. 응? 우리 태연이도 뭐 이것저것 잘하는 게 많은데 와서 막 엄청 힘들어. 아, 내가 막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뭐 무참히 막 진짜 박살이 나고 뭐 우리 태연이 알고 보니까 칭화대 안 왔어. 진짜 명문대 나왔는데 그런 거뭐 필요 없어. 난 얄짤 없어. 실력 없으면 끝이거든. 막 너무 괴로워. 막 너무 힘들어.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만만치가 않아. 막 왜냐면 피드백이 막 너무 난무해. 그런 인간관계라는 게 인간관계가 만만치가 않은 게 피드백이 너무 힘들어. 왜냐면은 우리가 왕복한 공부법을 썼잖아요. 여러분이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피드백이 있는 제대로 된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피드백을 안 해줄 수가 없는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나는 옳은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알을 한번 깨고 나니까 잘해, 일도.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제가 우리 연PD한테 맨 처음에 얘가 정신 나가고 갑자기 뭐 폭로하는데 폭로는 다 맞아. 그거 잘 얘기했어, 만약에. 왜냐면은 앞으로 제가 지금 우리가 제가 총 고용하고 있는 PD랑 개발자가 한 19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 체인지글 말고도 다른 데 더비에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출판사에도 있고. 제가 볼때 저는 1차적으로 그걸 100명까지 늘릴 거고, 옛날에는 200명까지만 늘리겠다가 목표였는데, 저는 솔직히 한 1000명까지는 할 거예요. 1000명 이상은 모르겠고, 상당히 크게 늘릴 건데 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번 게 말한 게 좋은데, 뼈독자분들은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 리크루팅 채널은 거의 뼈독자랑, 이 뼈아대랑,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저는 예를 들어 당장 여러분이 지금 뭐 기획을 잘하거나 뭐 예를 들어 뭐랄까 뭐 재무를 잘하거나 뭐 이런 걸 너무 막 진짜 잘한다. 예? 그다음에 외국어에 되게 뛰어나면서 기획을 잘한다. 뭐 이러시면은 웬만한 대기업은 몇 군데는 바로 제가 추천을 의사결정권자한테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대기업에 두 명인가 세 명을 채용시켜줬어요, 제가. 그 친구들은 준비가 됐던 친구들이에요. 저는 심지어 추천서도 써준 적도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 문돌이었는데 파이썬이랑 R 같은 거 공부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바뀌어갖고 진짜 일두는 제가 추천서도 3개나 써줬어요, 진짜.
그래서 그 친구는 써줬다가 떨어졌다가 또 붙어서 지금 아예 문돌이었는데,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문돌이었는데 지금 데이터 사이언트로 아주 행복하게 자전거 취미 활동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잔소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오프라인 행동으로 실제로 움직이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제가 나중에 우리 어떤 플랫폼에서 결국엔 채용까지 진행을 할 건데, 우리 채용뿐만 아니라 채용 소개까지 할 건데, 채용 대행까지 할 건데, 우리의 모토는 간단해요. 좋은 사람이 좋은 직장으로 해요. 구구절절하고 복잡하면 안 돼요. 좋은 사람이 좋은 직장으로. 좋은 사람, 좋은 회사, 둘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는 좋은 조직 문화를 갖고 있고, 자본력이 튼튼해야 돼요. 이두 개가 핵심 중에 하나고. 근데 개인은 이제 맥락에 따라 다르겠죠. 업에 따라 다르겠고, 어떤 거좀 체력을 더 요구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뭐 지능을 더 요구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인간 관계가 더 중요한 것도 있고, 실력이 다르지만, 제가 우리 농연아 PD를 이제 뭐랄까 오늘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학습 자체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동기에서 챙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가. 동기에서 즐거움이 1순위라니까요. 학습 자체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진짜 열심히 그립 정신이 되게 뛰어나고, 엄청난 부단한 학습 능력으로 자기가 극복을 했어요, 실력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플러스 알파인데 제일 중요한 거, 신뢰도 엄청 높았어요. 신뢰도 엄청 높았어요. 그렇게 진짜 오늘 그 연필이 오늘 얘기 나오면서 진짜 제가 오늘 실력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다음 기회에 뭐 다른 직원들 모셔오면서 기회가 된다면 다른 관점에서 실력, 예를 들면 뭐야 돼, 우리 지금 더비 친구들은, 개발자 친구들은 많이 못 나오는 게 4명이나 파트타임이에요.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서 몰래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못 출연하고, 정직원이 한명 있는데 제 친구라서 이 자식은 내 말을 좀안 들어갖고 출연하기, 그렇게 아무튼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취업시켜준 친구, 제가 취업시켜준 친구 한명 데리고 나올게요. 제가 실제로 대기업에 취업한 친구 한명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해서 채용되게 되었나, 어떤 과정에서.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 연필이 나와갖고 뭐 폭로도 잘해줬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 박사님과 함께 이제 일하는 그 자체, 그리고 체인지 그라운드를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운동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체인지 그라운드는 운동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암벽을 처음 배웠을 때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운동도 그렇고, 처음에 배웠을 때이 손이 다 뒤집어, 살이 다 뒤집어졌었거든요. 맞아. 옛날에 나한테 동네에서 암벽 타고 오면서 이렇게 손 보여줬어. 박사님, 저 손, 그때 나랑 친하지도 않을 때인데 손을 이렇게 다 찢어졌다는 걸 보여주면서, 아직도 기억나. 5곡의 아침인가? 2호의 아침인가? 5곡, 그 이제 5곡 과자 있어요. 그거. 중독성 심한 과자. 그렇게 나한테 한 봉지 주더라고, 나한테 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손이 다 까지고 하는데, 이때는 정말 아파요. 돌 잡기도 힘들고, 뭐 운동하는 거 잡기도 힘들고.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굳은 살이 자리 잡고, 이 굳은 살을 잘 관리해주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굳은 살이 자리 잡은 만큼 내 실력도 훌쩍 성장해 있더라고요. 아프지도 않고. 근데 이 체인지 그라운드도 처음에 오면 멘탈이 정말 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다 박살나고 쪼개지고 축축축 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을 정말 졸꾸정신으로 졸라 꾸준히 버티다 보면 굳은 살이 내 멘탈에도 자리 잡아서, 근데 그렇게 지켜보다 보면 내 실력도 이만큼, 처음에 왔을 때 이만큼이라면 늘어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실력이 아직 부족하지만 와서 많이 늘어서 영광이고요. 실체를 폭로한다고 했었는데, 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고 싶은 거는, 졸 힘이지만 졸구하면 졸성한다. 졸라 힘들지만 졸라 꾸준히 하면 졸라 성장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네, 그래도 나 박사님한테 뼈 맞고 싶다. 진짜 네, 아프다니까. 진짜 아픕니다. 꼭이말 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네. 아프고. 근데 요즘은 그래도 그 우리 연PD, 우리 연아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때 이제 막 직원 3명, 4명 있다는가? 4명 이럴 때였나요? 맞아요. 4, 5명.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는 좀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는 좀 덜한 게 시스템이 자리 잡혀서 업무량 조절도 다 해주고, 업무량을 정량, 최대한 정량화가 힘들지만 정량화해서, 그래서 그 우리 나름 측정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넘어가면 조절하고. 나 옛날에는 그냥 주먹 구구식이었죠. 근데 이제 고영석 대표님 영입하면서 되게 많은 걸 체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일단은 예전보다 매출이 훨씬 안정적이어갖고, 옛날에는 진짜
통장에 우리 회사 통장에 항상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밖에 없어갖고 아씨 이번 달 그 출판 대금을 못 받으면 내 돈을 넣어야 되나 막 맨날 막 이런 고민이었어요 진짜. 근데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우리 직원들이 이제 뭐 한 6개월치 월급은 우리 회사에 있고 제가 그거 맨날 이 3년치 4년치 모아놔갖고 우리 회사가 안 망하는 구조로 제가 이제 만들고 있으니까 진짜 내가 인생에서 목숨 걸고 한번 진짜 이 세상에 의미 깊은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만 오세요. 그냥 가면은 뭔가 저절로 되겠지 그런 거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야 진짜. 뭐만 응? 있으면 나랑 일하고 싶대. 내가 뭐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뭐 나랑 계속 일하고 싶대. 뭐만 있으면은 에? 얼마나 힘든데 진짜. 에?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연필이 나와갖고 폭로도 폭로래 실체도 폭로해주고 그 다음에 겸사겸사 제가 이제 그 바톤 이어받아서 오늘 제목은 실력이란 무엇인가를 하면 좋겠습니다. 실력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뭐 우리 스웨덴 얘기를 한번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스웨덴에 자주 가니까 우리 스웨덴 전문가라서 스웨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